안녕하세요. 자연주의 정신의학의 닥터 토마토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발달지연, 발달검사, 어떤 병원이 좋을까요? 라는 주제입니다. 이 마지막에 어떤 병원이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추천을 드릴 거예요. 물론 저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병원 아니에요. 이렇게 부제를 이렇게 달았어요. 발달지연, 자폐, 지적장애, ADHD, 정확한 진단이 치료의 출발이다. 병명을 진단하는 게 제일 먼저 출발이에요. 그래야지 이게 나을 것이다, 안 나을 것이다, 좋아지면 어느 정도까지 좋아질 것이다라는 것을 갖다 의학적으로 판단하고 통계를 갖다 이용할 수 있어요. 이런 의학적 판단이 없이 무조건 치료만 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자,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야기의 첫 번째, 센터 말고 의사 진단이 먼저입니다. 환자분들이 대학병원을 갔다가 병원을 접근하기가 어려서 그런지 대부분 발달이 이상이 있다라고 느껴지면 그냥 무조건 이 주변에 센터를 가세요. 심리센터, 뭐 발달센터. 이 센터에 가서 발달검사를 갖다 봐서요. 그러고 나서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그냥 자신의 병명으로 진단을 받은 거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흔히 말하는 것 중에 이거죠. 가장 많이 듣는 게. 센터에서 자폐가 아니래요. 발달지연이래요. 뭐? 누가요? 누가요? 센터에서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의료법상 불법이에요. 센터에서 근무하신 선생님들은 이런 진단할 자격이 없어요. 교육이 됐다고 보기 어렵고 훈련이 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경험이 많고 이러신 분들은 있으시겠지만 이런 용어 자체를 갖다 쓰셔서는 안 돼요. 즉 이런 진단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센터에서 발달 검사를 몇 가지 할 수는 있는데 그 검사는 뭐냐? 그 아이의 전반적인 장애 유형을 갖다가 분별하기 위한 진단용 검사가 아니에요. 치료에 필요한 자기 파트 영역에 대한 검사예요. 자, 언어치료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놀이치료사들이 분들이 존재하는데 언어치료사는 언어 발달이 몇 개월 수준이다. 그것만 평가하면 돼요. 자, 물리치료사는 운동 발달이 어느 정도 수준이다. 작업치료사는 감통을 하시는 분이면 아이의 감각 발달에 의해서 어떤 정도 수준의 이상이 있다. 끝입니다. 놀이치료사, 미술치료사는 어떤 거예요? 이 아이가 심리적으로 어느 정도의 문제점이 있다. 이걸 얘기하면 끝이에요. 근데 그걸 넘어서 아이가 자폐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발달장애라고 이야기하거나 이렇게 해서 진단을 갖다 해서 환자들을 갖다 이야기하면 환자를 현혹하는 행위밖에 안 돼요. 원래는 의사가 진단을 하고 치료사가 그 아이의 자기 파트에 대한 발달 수준을 체크한 다음에 자기가 치료를 해서 어느 정도 개선이 이루어졌는지를 갖다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이야기는 자기의 전공 분야에 대한 이야기만 믿으시면 돼요. 그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확산시키면 안 됩니다. 이야기를 하는 치료사도 문제지만 그 이야기를 믿는 부모들도 인식이 부족한 거예요. 자, 여러분, 센터에 가서 이제 발달 검사를 받으세요라고 얘기하면 꼭 물어보셔야 돼요. 어떤 걸 물어보냐? 누가 검사를 하나요? 그럼 물어보세요. 즉, 임상심리사가 검사를 한다라는 답이 돌아와야 됩니다. 전체적인 발달 상태를 갖다 평가하기 위한 검사는 임상심리사가 할수 있어요. 나머지 치료사분들은 자기 파트에 해당되는 부분밖에 못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센터에 가면 언어치료사가 와서 그냥 전체적인 막 평가를 해버리고 물리치료사가 와서 전체적인 평가하고 감통선생이 와서 애 전체적인 평가하고 막 이래요. 이거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누가 하지요? 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두 번째는 임상심리사는 대답이 돌아오는 경우도 굉장히 없을 거예요. 굉장히 없을 거예요. 거의 없을 거예요. 센터에서. 간혹 이때라면 꼭 물어보셔야 돼요. 그분이 아동 발달에 종사한 임상 경험이 많이 있으신가요? 풍부한지 물어보셔야 돼요. 임상심리사도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분이 낼수 있는 그런 검사의 퀄리티 자체가 차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센터는 우선 기본적으로 진단용 검사를 받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센터에서 자신의 아동의 발달 상태에 대한 전반적 정보를 얻고 싶으시면 꼭 임상심리사가 있는 곳을 택하셔야 되고 그 임상심리사한테 페이퍼를 받으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이것도 정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 일반 의원, 양방 의원도 그렇고 한방 선생님들도 그렇고 뇌과학 기계를 이용한 진단 이런 걸 많이 막 남발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센터에서도 물론 그러죠.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다양한 기계를 이용해서 하고 있던데, 이런 기계를 이용해서 하는 건 제가 뭐라고 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기계를 이용해서 아동의 발달 진단을 갖다 한 용어를 갖다 끌어들이는 거는 대부분 의학적 근거가 없어요. 없다는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의학적 근거? 아직 공인된 근거 없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심정은 이래요. 이거 좀 사기성이 농후한 게 아닐까? 라고 생각도 저는 하고 있어요. 사기라고 주장하면 이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하고 있으니까 한 사례들을 들어볼게요. 어떤 분이 이랬어요. 뉴로피드백을 이용했더니 자기 아이가 아스퍼거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뉴로피드백으로 아스퍼거 진단을 내린다. 자기들끼리 어떤 자료를 갖고 내부에서 합의했는지 모르지만 뉴로피드백을 해보니까 이 아이가 아스퍼거예요. 이런 얘기를 갖다 하는 건 진단 내용이 될 수 없어요. 아무런 근거 없는 거예요. 아무런 근거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뇌파 검사나 좌합평형 검사 했더니 좌뇌 우뇌 불균형 진단을 받았다. 이런 데 무지 많죠. 무슨 과학적인 뇌과학자 들어갔다면 결론이 맨날 좌뇌 우뇌 불균형이에요. 병명이 뭐라고 나오건 맨날 좌뇌 우뇌 불균형이거든요. 이것도 근거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얘기하면 참 긴데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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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태의연한 내용 가지고 환자들을 현혹하는 진단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기계검사한 후 아이가 청지각의 발달상에 이상이 있다. 시지각에 이상이 있다. 그래서 청지각 훈련을 해야 된다. 시지각 훈련을 해야 된다. 이런 검사를 가지고 발달 검사를 갖다 대체하는 것도 있는데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이 청지각 훈련을 통해서 아동을 발달시키겠다라고 얘기하면 그것도 또 제가 뭐 할 말은 없어요. 근데 아동의 발달 상태 전반을 측정하는데 저 청지각 검사나 시지각 검사로 아동 발달 상태를 평가한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경우도 다 물어보세요. 임상 심리사가 검사를 하는지를 갖다 확인하셔야 돼요. 이런 걸로 대체되든 절대 안 됩니다. 자, 의사 진단이 먼저예요. 오늘 저 얘기 말 결론은 의사 진단이 먼저 받고 나머지에서는 그냥 치료에 필요할 때 부분적인 평가만 받으시면 됩니다. 자신의 아이의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의사 진단을 받으셔야 돼요. 의사 진단을 받는데 또 문제가 있어요. 제가 너무너무 속상한 거는 발달장애 아동들 중에 많은 아이들이 재활의학과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더라고요. 이거 재활의학과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시는 건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활의학과는 아동의 물리적 장애를 회복시키는 것에서 1차 목표가 있는 겁니다. 즉 보행장애나 마비성 장애가 있는 아이들의 운동 능력을 회복시키고 그 아이의 작업 능력을 회복시키는데 1차 포커스가 있어요. 물론 언어치료를 하긴 하지만 예? 그러다 보니까 자폐나 지적장애나 이런 애들한테 이게 어울리는 영역이 아니에요. 재활의학과에 이런 아이들이 뭐 또 약간의 운동장애가 있거나 운동지연이 있어서 재활의학과의 치료를 받는 게 도움은 될 수 있어요. 도움은. 예? 근데 아주 부분적이에요. 절대 메인 치료가 될 수는 없어서 이런 재활의학과가 발달장애 진단 및 치료를 갖다 주로 담당하는 거는 이건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예? 이런 아이들이 있다면 치료는 언어치료나 부분 작업치료 받으시지만 기본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우선적으로 하셔야 됩니다라고 돌리셔야 돼요. 지금 자신이 발달장애 치료를 재활의학과에서만 하고 있는 분도 심각하게 재고해 보셔야 돼요. 자, 소아정신과를 주로 하는 게 맞는데요. 소아정신과도 발달장애를 전문으로 하는 곳에서 주로 하셔야 돼요. 임상심리사를 두고 심리치료사 두고 언어치료사 둔 다음에 발달장애 아동들을 주로 담당하는 곳에서 해야 돼요.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소아정신과에서도 이 뒷밑에 요거부터 해볼게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동심리나 불안, 우울증 위주로 진료하는 의사는 피해라. 이게 의사들은 이 정신과 영역에서는 이게 진단 기준이 애매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자신이 보던 패턴 안에서 자꾸 그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나 아동 심리나 아동의 불안장애 이런 거 위주로 진료하시는 분들, 예? 특히나 뭐 TV에 많이 나와서 유명하신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부모들이 모르고 거기 찾아가서 발달장애 진단을 받는데 이 대부분 심각한 발달장애 아동을 갖다가 아동 우울장애나 애착장애로 진단하는 경우를 전 너무 많이 봤어요. 이런 건 피해야 돼요.
이 자기 지향이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우울장애나 소아 심리장애 위주로 보는 분들은 피해야 됩니다. 발달장애 진료 경험이 풍부한 곳 위주로 가셔야 돼요. 또 제가 권유할 수 있는 거는 나이가 젊은 의사가 나이가 많은 의사보다 낫더라고요. 여러분 얘기하면 긴데 이건 과거에 발달장애에 대한 인식이 되게 떨어졌기 때문에 아주 올드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접근 자체를 되게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추천할 수 있는 거는 미국에서 발달장애 연수 과정을 경험하신 분들이 훨씬 더또 나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발달장애 진단 능력 자체가 미국이나 호주나 일본에 비해서 현격하게 떨어지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해외에서 연수한 분들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핵심은 이거예요. 조기 진단 시스템을 같은 것을 찾으세요. 조기 진단 시스템.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라도 진단을 해낼 수 있는 곳을 찾으셔야 돼요. 대부분 대학병원도 나이가 어려서 지금 못하니까 나중에 하자라는 대답을 돌아오는데 그거 그러면 안 돼요. 응? 진단이 늦어지면 치료도 늦어지는 거예요. 조기 진단 시스템 중에 지금 핵심으로 할수 있는 건 에이도스 시스템이에요. 아도스 검사 시스템을 갖춘 곳을 찾으세요. 로컬 병원에 한계가 굉장히 많고요. 대학병원에서 시스템을 갖춘 곳은 굉장히 적어요. 이런 기준에서 최종적으로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병원은 서울대학병원이에요. 서울대학병원의 본원이나 분당 서울대병원 정도가 되면 이 에이도스 시스템을 갖추고 그 외에도 필요한 검사를 갖다가 다 충족시킬 수 있는 병원인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제가 에이도스 시스템을 갖추고 제가 봤을 때 리포트를 봤을 때 어우 정말 괜찮아 이런 병원은 저는 잘못 봤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추천 병원은 솔직히 없어요. 그래도 많이 찾는다. 발달장애 아동을 많이 보는 의사를 찾으세요라는 이야기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쨌든 간에 제가 오늘의 그 강의의 결론은 의사 진단을 먼저 받는 게 맞고요. 여러 가지 한계가 많지만 미뤄도 제가 추천할 수 있는 거는 서울대 본원이나 분당 서울대병원에 검사를 갖다 받기를 저는 권유해요. 자, 오늘 이걸로 강의를 갖다 마치고 다음번에 또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